아침 일라디오 물이 불어나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에 어젯밤도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강한 비구름이 서서히 남하하면서 지금은 충청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는 예보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서울 우면산 지역에 토사가 또 흘러내렸습니다. 누적되는 비에 침수나 산사태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하천 주변에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산사태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지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반드시 반대 방향의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월 10일 수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어젯밤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이 침수가 됐습니다. 비구름이 점점 남하하고 있다는 예보인데요. 조금 전 6시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그리고 계룡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속도 꼭 줄여서 운행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상 상황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장마 전선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충청과 경북권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강한 비구름대가 어제와 그제보다 남쪽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의 비는 대부분 그친 반면에 충청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40mm가량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에 지금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가 해제된 반면에 충청 전역과 일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강원 남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비가 밤에 갑자기 내리는 야행성 폭우 그리고 게릴라 호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퇴근 시간 무렵 해가 지고부터 비가 보다 강해지고 있는데요. 네. 밤에는 지면이 식으며 낮 동안에 수증기의 공급을 막고 있던 공기 벽이 나타나지 않거나 약해져 그 공급이 완화되지기 때문에 낮보다 밤에 비구름이 보다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으며 단시간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젯밤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어딘가요? 네, 지난밤 9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강원도 홍천의 시동으로 121mm의 비가 내렸고요.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100mm 내외의 비가 내리며 강한 비구름대가 그제와 어제보다는 남아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까지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 전북 북부에는 100에서 200, 충청권에는 최대 3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전북 남부, 울릉도 독도에는 50에서 150,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영서 남부를 제외한 강원도, 북부 내륙을 제외한 경북에는 20에서 80, 그 밖에 전남과 경남, 서해 5도와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비 안 오는 지역도 있죠? 네,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도 일부 내륙을 제외하고는 비가 대부분 그친 상황입니다. 네.
이들 지역은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고요. 내일 다시 비구름대가 조금 북상하며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말이 3일간의 광복절 연휴로 날씨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토요일은 오전까지 충청권에 비가 내리다 점차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토요일과 일요일 낮부터 밤 사이 곳곳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연휴의 마지막 날인 광복절에는 다시 북쪽에서 비구름이 점차 남하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다시 한번 예상되는 만큼 연휴 계획 세우시는데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은 흐리면서 또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이어서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윤주 외신 캐스터, 오늘은 전화 연결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장마 때문에 폭우가 우리나라는 쏟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네. 유럽의 일부 지역은 사상 최악의 가뭄 때문에 농작 생산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정말 우리와 다른 양상이네요. 네, 전혀 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지역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산하에 있는 유럽 가뭄 관측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에 이미 유럽연합의 45% 지역이 가뭄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이 중에 15%는 적색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네. 이 프랑스는 1958년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지난달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무려 85%나 적었습니다. 프랑스 본토 96개 주 가운데 93개 주에서 물 공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심각한 가뭄 때문에 농업대국 프랑스의 곡물 생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프랑스 농무부는 올해 옥수수 수확량이 작년 대비 18%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자들은 이 사료 부족 때문에 올 가을과 겨울에 우유 생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가뭄 때문에 비상사태까지 선포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초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북부 5개 주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식수 배급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농업 생산의 40% 차지하는 이 포강 지역의 쌀 생산량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농부들은 농작물 생산량이 최대 60%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 심각한 가뭄 때문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치즈, 우유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주에 공식적인 물 부족을 선언했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세차를 자제하고 풀장에 물을 가득 채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벨기에 기상청은 올해 7월 달이 1885년 이후 가장 건조한 7월 달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죠. 가뭄이 심한 지역을 알아봤는데 반면에 파키스탄은 지금 비가 한 달 넘게 쏟아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파키스탄에서 이례적으로 강하고 긴 우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한 달 동안 홍수로 500명 이상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이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지난 한 달 동안 홍수로 549명이 사망했고 4만 6천 채가 넘는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 파키스탄 남서부에 있는 발루치스탄주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파키스탄에서 30년간 평균 강수량의 2배 그리고 평년보다 3배가 많은 비가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파키스탄 총리가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수재민 구호 그리고 피해 지역 제거를 약속했고요. 구호 캠프도 설치했고 식량, 의약품 제공도 하고 있다고 총리가 직접 밝혔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지역은 매년 6월 달부터 우기가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인도 동북부 지역이 평소보다 이른 5월 달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파키스탄 지역도 이 폭우가 계속되면서 가장 긴 우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키스탄 지역은 홍수 방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네. 이런 긴 우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곡물을 실은 화물선이 수출기를 떠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근데 지금 네. 지중해에 머물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 유엔 간의 4자 간 합의가 성사가 됐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산 곡물들이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중에 일부 선박이 이 화물 구매자의 하역 거부 때문에 지중해를 떠돌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레바논 베이루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합의 이후에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를 처음으로 떠났었던 곡물 화물선 라조니오가 구매자를 잃은 채 지중해를 떠돌면서 새로운 목적지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레바논의 최종 구매자가 배송 지연을 이유 들면서 화물 하역을 거부해서 라조니에 실려있는 우크라이나산 옥수수가 지금 현재 새로운 구매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라조니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흑해 주요 항구를 떠난 최초의 곡물 화물선인데요. 지난 1일 날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싣고 레바논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그 지금 배송이 지연된 거는 전쟁 때문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배송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하역을 거부했다. 요즘 납득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이유도 나오지 않아서 더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해당 선박이 사자 합의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떠나서 3일 날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동조정센터에 검사를 받고 나서 레바논 트리폴리 항으로 항했고요. 그리고 7일 날 최종적으로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 날 갑자기 주 레바논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이 구체적인 이유도 공개하지 않은 채 라조니오가 7일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도착 예정 일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라조니오가 레바논 정부, 유엔 등의 도움 없이는 새로운 목적지를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일단 7일 기준 라조니오의 최종 목적지가 트리폴리에서 주문 가능 이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레바논 정부 관계자는 해당 화물은 민간에게 운송되는 화물이고 또 레바논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유엔 측에서도 그 다음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한 화물 선박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게 상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유엔이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합의 이후에 지금까지 총 10척의 선박이 흑해 항구에서 출발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실은 선박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서 다른 화물선들은 곡물이 무사히 하역이 됐고 성공적으로 구매자들에게 인도가 된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한동안 네. 그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가격이 네. 좀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급등세를 보였던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나서 지금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국의 농산품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평균 가격이 킬로그램당 28.96위안 수준으로 5,600원 정도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달 15일 30.51위안보다 약 5%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 3월달 중순 15위안이었던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4개월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지난달에 대형 돼지고기 사육업체, 도축업체들에게 재고를 쌓아두지 말라라고 지시했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돼지고기 하락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농업과학원의 연구원은 집중호우 등으로 차질이 빚던 이 산지 돼지 출하가 정상화되고 있고 또 돼지 사육이 늘고 있다면서 돼지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일단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건물에서 채소를 키우는 농부들이 있다. 뭐 도시농업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엘링고시의 농장은 9층 건물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요. 엘링고시는 싱가포르 다층 주차장 건물 꼭대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매일 400kg 정도의 채소를 인근 소매업체에게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엘링고시처럼 루프탑 옥상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곳이 수십 곳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지역 내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2020년부터 주차장을 농장으로 임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싱가포르 전체 인구 중에서 식량은 거의 90% 이상을 지금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도시국가입니다. 네. 또 싱가포르는 인구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공간이 늘 부족하고요. 땅값도 늘 비쌉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가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농부는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처음에 이용했었던 주차장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다시 저렴한 곳을 다시 찾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만 농사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대여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 루프탑 농부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방식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을 빌려주는 건데요. 네. 또 다른 도시 농부인 니콜라스 고는 자신의 도심 농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월 이용료를 내고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서 또 다른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 상당수가 인근에 거주하는 가족 단위 고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뭐 상업적으로 돈을 막 크게 벌겠다라기보다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접근 전략이 유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왜 주말 농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빌려주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싱가포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대부분은 엄청난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정식 허가를 받은 농장만 2020년 기준 238곳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식품청은 일부 농장은 이미 수익을 내고 있고 생산시설을 확장해서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청 대변인은 식량 안보는 싱가포르의 실존적인 문제라면서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한정된 자원을 가진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나 공급망 차질을 빚어주면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올해 초 싱가포르에서는요, 식량 안보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인근 국가에서 주요 식품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지금 수준보다 3배까지 높이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와 농작물들이 많습니다. 주말까지 계속 비가 예보가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도 중요할 텐데요. 집중호우 전으로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지역이 기상 관측 이래 최대 집중호우, 말 그대로 물폭탄을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 이 물에 잠긴 농경지, 농작물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침관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농가에서 먼저 실천해야 할 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방송 때 가을 작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비가 너무 세게 많이 너무 많이 왔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번 비의 특징이 강한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고 남북의 폭이 좁아 지역별로 강수량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속도도 느려서 시간당 100 내지 2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은 무엇보다 농업인 여러분들의 안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맞습니다.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따라서 눈밭두렁 정비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하거나 비가 그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층간수된 농작물은 가능한 빨리 물을 빼줘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찌됐든 예, 절대로 그 비 오는 날은 나가서 위험한 작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 앞으로 예. 비가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배수로 정비는 미리 좀 해주시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작업을 멈춰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뭐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예보된 지역이 많습니다. 남부지방으로 내려가고 있기도 하고요. 집중호우 이후에 장목별로 해야 될 일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벼농사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벼는 물에 강한 작물입니다. 하지만 벼 생육 시기가 현재 중생종과 중만생종의 경우는 이삭이 펴는 시기로 매우 민감한 시기라서 물에 오래 잠기면 불임 등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삭도열병, 흰잎마름병, 별멸구 등의 병해충이 다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수태로는 서둘러 이삭이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벼의 줄기나 잎의 흙앙 등과 오물을 제거해 주시고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 활력을 촉진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병해충을 수시로 관찰하여 병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방지해 주셔야 합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논에 재배하는 콩은 꼬투리 달리는 시기 또는 꼬투리가 커가는 시기인데요. 네. 역시 집중호우에 따른 층간수에 매우 취약한 시기입니다. 물에 잠겨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량 감소가 많이 되므로 가능한 빨리 배수하고 흙앙금을 씻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가 도래한 일모작지 참깨는 사전에 3, 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지줄을 설치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해줘야 하며 쓰러진 참깨는 빨리 이렇게 세워주고 비가 그치면 마른 즉시 수확해 주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육이 불량한 밭작물은 요소 0.2% 액을 잎에 뿌려주면 생육 회복에 좋습니다. 네, 채소재배 농가는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노지에 재배하는 고추, 수박 등은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주고 고추는 줄지주 및 개별지주 등을 쓰러지지 않도록 잘 정비하고 붉은 고추, 수박 등 수확기가 된 작물은 비 오기 전에 미리 수확해주면 좋습니다. 층간수 이후에는 쓰러진 작물은 1-2일 이내에 세워주고 씻겨 내려간 흙은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병, 탄저병 등의 예방을 위한 약재 방제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과수재배 농가들도 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배의 경우 현재 과실 생장 비대이거나 조생종의 경우는 수확기가 도래한 농가도 있을 텐데요. 강우에 의한 낙과, 낙엽, 나무 쓰러짐, 가지 찢어짐, 병해충 증가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비 오기 전에는 배수로를 잘 정비하고 집 비닐 등을 이용하여 토양을 피복해주고 지주와 받침대를 이용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수확기가 다 된 과정은 가능한 미리 수확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쓰러진 나무는 세워주고 찢어진 가지는 절단면이 최소화되도록 잘라낸 후에 적용약제를 발라줘 빨리 안 물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심하게 생긴 나무는 과실을 솎아내는 등 수세 회복을 하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가축 키우는 축산농가에서 만약에 축사가 침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사가 침수되면 먼저 가축을 긴급히 대피시키고 호우로 인한 축산의 습도 증가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축산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주고 주변의 분노를 수시로 제거하여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급수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소독도 자주 실시하여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차단해 주셔야 하며 네. 응급복구와 함께 예방접종도 실시해 줘야 합니다. 가축전염병이 의심되거나 발생이 되면 즉시 방역관청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들도 많잖아요. 관리 방법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비닐하우스에서 예상되는 피해는 골조 파손 또는 붕괴와 작물의 층간수인데요. 침수된 하우스는 가능한 빨리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네. 작물이 고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환기창을 신속히 개방하고 깨끗한 물로 농작물을 씻어주고 병해충도 긴급 방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 침수로 작물의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빨리 하우스를 정리하고 다음 작물의 재배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 이 피해 복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의 생계 안전을 위해 재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농작물 침수나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축사 등
농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읍면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중부지방, 뭐 강원지방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출퇴근길이 대혼잡의 상황이었어요. 네, 어제 아침에는 비가 조금 덜 내렸습니다만 그 전날 이 폭우의 여파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가 됐었고 또 전날 침수된 강남역에는 이 침수된 차량이 곳곳에 방치돼서 출근길이 그야말로 대혼잡이었습니다. 네. 이용 승객이 많은 9호선은 일부 구간이 침수 영향으로 또 운행까지 안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또 퇴근길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또 대혼잡이었습니다. 그나마 오후 들어서 도로 통제가 상당히 풀렸었는데 오후 늦게 비가 쏟아지면서 통제 구간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지하철 3호선 화정역과 원당역 사이에 선로 주변이 침수되면서 지하철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고요. 또 경강선에서도 이 판교역에서 여주역 전 구간이 양방향 모두 한때 운항이 중단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네, 사망자가 9명까지 늘어났고 또 실종자도 6명이나 됐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 많았습니다. 네. 서울 관악구에서는 이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침수가 되면서 40대 여성 2명과 1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자매 등 일가족으로 40대 여성 1명은 발달장애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 다른 여성이 주변에 침수 신고를 요청했으나 경찰과 소방이 배수 작업 후 이 가족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참변이 일어난 뒤였습니다. 또한 동작구에서는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사망했는데 감전사로 추정이 됐고요. 또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버스 정장이 붕괴해서 한 명이 잔여물에 갈려 숨졌고 또 경기도 화성에서는 공장 기숙사가 산사태에 매몰돼서 중국인 노동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강원도 횡성에서도 70대 주민이 산사태로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특히 시장 상인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전통시장에서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이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어제 많은 비가 내린 동작구나 관악구의 전통시장은 피해 상황이 너무 커서 영업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침수가 확인된 전통시장은 서울 15곳과 경기 12곳 등 전국에서 최소 30곳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상품들은 물론이고 전자제품과 각종 기자재들까지 모두 침수가 돼서 이 상인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서울시의 경우 폐기물 처리 그리고 공용시설 복구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코로나19 피해에 이어서 수해까지 이 상인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심 지역의 차량 피해도 극심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도 상당했는데요. 네. 이 손해보험협회는 단 하루 만에 4,790여 대의 차량이 아이고. 침수 피해를 접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 외제차만 1,000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상 손해액이 658억 원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네. 지난해 경남과 경북 지역 집중호우 때 침수된 차량 피해액의 약 8배에 달합니다. 한편 이 자동차 보험 가운데 이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이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완전 침수돼서 새로 차를 사야 된다면 취득세도 감면이 됩니다. 다만 차 안에 놔둔 물품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네. 이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놨다가 당한 침수 그리고 통제지역 진입 같은 이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난 대응이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우가 쏟아져 내리던 그제 저녁에 이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을 했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에 복귀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재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이 멀쩡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있는 청와대를 나오더니 재난 상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집에서 전화로 응대만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반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새벽까지 전화 통화로 상황을 관리했다면서 민주당이 재난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폭우에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휴가를 갔다가 퇴근을 하거나 휴가를 갔다가 각각 당일 저녁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복귀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 소속의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폭우 속에서 비 오는 날 전을 먹는다라는 SNS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원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목함으로써 이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비대위 체제를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가 논란이 됐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 사실상 철회를 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상윤 차관은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이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복구가 됐던 것이다 라면서 이 보고 내용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의 취지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보자는 것이다라며 그 안을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실에서 네. 장상윤 차관에게 전달한 쪽지가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이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권성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에는 이 상임위에서 취향 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이 나오면 대국민 설문조사나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민주당은 차관이 허수아비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나대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됐나요? 네, 검찰이 이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나대의 1학년 남성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서 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건물 2, 3층 복도에서 추락한 고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적용됐던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동영상을 촬영했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 9,897명이었습니다. 이 하루 확진자 수가 14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117만인데요. 네. 2주 전에 비하면 한 1.5배 정도 됩니다. 네. 해외 유입 사례는 그 전날보다 106명 많은 588명으로 이달 들어서 4, 500명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셋째 주 재감염 추정 사례가 2만 7,713명이었는데요. 이 주간 재감염 추정 사례가 그 전주에 비해 약 3배 많아졌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364명으로 역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가 나왔고요. 사망자도 40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면역저하자 예방용 항체주사 인부실드 투약 첫날인 어제 18명이 접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함께 코로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8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고 라게브리오 14만 명분을 더 구매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상시 노동자가 20명이 넘는 사업장에서는 앞으로 무조건 휴게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에 따라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 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이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그리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휴게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요. 전화상담원, 네. 이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환경비어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은 10인 이상 사업장에도 이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실 연결해서 밤사이 피해 상황 정리해보고요. 안전을 위해서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충현 사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비가 정말 많이 내렸는데 비가 얼마나 온 건지 기상 현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밤사이 또 많이 내렸습니다. 네. 지금 누적강 수량을 보면요, 8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전 5시 기준으로요, 경기도 양평이 526.2mm, 경기도 광주가 524.5mm, 서울이 525.0mm, 네. 서울이 360mm 정도 되는데요. 인천이 360, 네. 300mm 이상의 상당히 많은 비가 누적돼 내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피해 상황을 바로 좀 정리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오전 6시 기준 현재로 인명피해는 모두 이제 사망이 9분, 변경이 없고요. 실종 한 분입니다. 예. 실종 한 분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실종 한 분이 늘어서 7분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부상은 2분이 늘어서 17분. 사망 9, 실종 7, 부상 17분에 이르는 이 인명피해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네. 대부분 다 귀가하는 중에 뭐 급류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붕괴되는 잔여물에 밑에 깔리거나 주택이 매몰되면서 발생되는 사고들에서 좀 큰 사고가 이어졌고요. 네. 이재민은 현재 398세대 있습니다. 507분이 이재민 발생됐고요. 이 가운데 375세대 520분 정도는 집으로 가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이분들에게는 지금 응급 취사 구호 세트와 모포 담요, 천막 같은 경우에 그 구호 물품들과 함께 이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시대 피의자들도 계십니다. 724가구에 1,253분 정도 되시는데요. 네. 일시대 피는 다시 집으로 복귀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인데 네. 어찌되었든 수해를 입으신 부분에서 바로 들어가서 전기류를 만지시거나 하면은 좀 문제가 네, 좀 발생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뭐 이밖에도 사유시설은 주택 상가 침수 2,676건. 그 하수 시설물 또 이제 피해가 있고요. 선로 침수 10건, 철도 6건, 제방유실 8건 등에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피해 사건 상황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응급 복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모두 2,800건 정도 되는 그 사유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문제점들 중에서 현재 2,600여 건 완료가 돼서 응급 복구율은 94.2%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나 항만, 공항 등 상황은 또 어떤지 통제된 도로나 결항된 교통편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네. 지금 하상도로나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4곳 정도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3곳, 충남 1곳 정도 되고 있고 지금 비구름이대가 다 충남 쪽으로 좀 이동한 네. 상태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하차도 둔치 주차장도 충남의 2개소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모두 6개소 지하차도가
통제되고 있고 하상도로는 10곳 정도가 7곳 정도 서울 7곳 정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천변 세월도 이렇게 건널 수 있는 다리들이 있는데 네. 38개에다가 한 52곳 정도가 네. 현재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립공원은 8곳에 226개 탐방로 통제 중에 있으니까 혹시 이동객 있으시면 확인하셔야겠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동하시면 안 되죠. 네. 있는 산악지를 찾아가시는 건 좀 무모한 행동이 맞습니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여객선은 현재 한계 항로 배 두 척 울릉도에서 독도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는 한 곳인데요. 서울 용인고속도로 용인 방향이 현재 전면 차단되고 있거든요. 네. 참고해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위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피하면 좋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기 상황은 닥치면 안 되겠지만 닥치게 되면 당황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위처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침수된 상황에서 걸어가다 보면 맨홀 뚜껑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맨홀의 빠짐 현상에 대한 주의를 좀 하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전선이나 신호등 같은 경우 주변에 이제 또 위험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감전 사고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위험한 상황 판단되시면은 110번 112, 119로 신고하시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실 이충현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교통 통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출근길 안전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